정말 이쁘다고 생각해. 그러지 마! 되게 유치한 게 많은 거예요. 저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싫어요. 아, 발 뒤꿈치를 안 붙이고. 이렇게. 오. 어머. 허리를 이렇게.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화요일 밤 두 얼굴의 토크쇼. 화이팅! 자, 두 얼굴의 토크쇼. 예. 자, 오늘 화시는 대세 특집 2탄입니다. 야, 네. 일단 드라마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등장해서 네. 대세 악역 정훈이 씨. 아, 예, 지금 저렇게 웃는 표정도 되게 못돼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대세 악역. 아~ 그리고 또 아우 음원 차트 완전 싹쓸이 네. 음원 대세 시스타. 예, 네, 우리 효리 그리고 소유. 2013. 정말 제대로 주목받는 대세 신인 예. 이유비. 아,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제가 이렇게 다 대세라고 소개해 줬는데 네. 약간 아,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너무 겸손까지. 그래도 그 와중에 정우 씨는 혼자 묵직하게. 아, 저는 핫해요, 요즘에. 안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작가분들이 저희들한테 던져주시더라고요. 네. 요즘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이 이렇게 좋으시다고.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네. 네. 그, 지난번 그 너목들 특집, 배우 특집 할 때 네. 네. 저를 안 불러주셨잖아요. 네. 아니, 오늘 드라마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쵸. 네. 네. 사람이라는 게 참 네. 그죠, 이렇게. 아니, 요즘 실감하시죠? 네. 핫한 거. 네, 솔직히 실감하고요. 그 메인 배우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5일 동안, 6일 동안 밤샘 촬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회에 한 3신? 네, 그야말로 그 신으로 미친 그 회를, 존재감. 네, 그 약간 시스틸러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전 그 배우한테 미안한 감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준비된 배우니까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아니다, 아니다. 지금, 와, 아니 내가 배우 입장에서 하는데 배우가 본인 입으로 저는 준비된 배우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와. 아니 끝에는 뭐가 다를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한 세 친구 오랜만이죠?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지금 주목을 내 친구까지 정웅인 씨, 정웅인 씨가 이게 인생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배우 인생 봤을 때 한 팍 갔다가 우와, 전국이 들썩들썩 거리다가 쫙! 근데 또 한 번 파고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곡선이었고요. 그냥 직선으로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전에 이제 쿠키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김혜수 씨. 아, 쿠키. 예. 그때 대단했죠? 아, 맞아, 맞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웅인 씨와 이제 새로운 시트콤 새 친구라는 거를 기획을 하고 정웅인 씨 막 설득을 했어요. 시트콤을 해야 된다. 신동엽 씨가 거기 메인이었었잖아요. 네. 아, 원래는 신동엽 씨, 박상면 씨, 그다음에 정웅인 씨. 예,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신동엽 씨가 사고로 빠지셨잖아요. 아, 윤다우 씨가 그런 거구나. 윤다우 씨가 제가 일하는 곳에 같이 동료였었어요. 윤다우 씨 캐릭터는. 근데 신동엽 씨가 아웃이 되면서 윤다운 씨가 저도 윤다운 씨를 추천했고 아이고 네. 아니 왜냐면 그때 워낙 국기로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 친구에서 우리 정훈 씨를 섭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작 촬영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새 친구로 또 빤 떴고 예, 그러다가 이번에 또 저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그 새 친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사불치 영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뭐 케이블 방송에 보면 항상 정준호 씨랑 저랑 호랑나비 부르면서 아 맞아 그거 많이 나와요. 제가 수화기 들고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촬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이미지적인 면이 많이 각인됐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희석됐고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이렇게 팍 잘 됐다가 예, 앞으로 5년은 또 어떡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5년 주기로 잘 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탄력 받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우 진짜 진짜 이제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맞아요. 진짜 네. 지금 진짜 비욘세야 내가 보니까. 오 비욘세를 넘어섰어. 저는 진짜 항상 비, 진짜 비욘세잖아. 네. 아니 목소리가 아니 아까 그 대기실 같이 썼는데 보이스 색깔이 굉장히 허스키한 것 같아요. 그래서.